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사실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또 생각지 않는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생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그 품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때로는 그것이 나의 흉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다 내놓고 울고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 그뒤 이후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항상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떼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항상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